LNG 운반선 건조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된 일인지 특수선을 처음 진수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소사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특수선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12일 호주 및 정부 관계자,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 중공업은 지난 11일 일본 고베시 중앙구 고베조선소에서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인 수소 프론티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 진수식에 참석하고 방한한 호주 정부의 수석과학관 앨런 핑클 박사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어제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을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반선은 호주 연방정부와 빅토리아 주정부, 일본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시작해 빅토리아에서 갈탄에서 가스 형태로 수소를 뽑아서 영하 253도로 액화한 후 일본 고베항까지 운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진수한 배는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파일럿용으로 특수 제작한 선박입니다. 수소 프론티어호는 전체 길이는 116m, 너비 19m, 높이 10.6m에 총 중량 8,000톤급으로 13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액화수소 탱크 용량은 1,250세제곱미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본 운반선의 진수는 2030년 수소사회 본격 추진에 앞서 선도적으로 호주로부터 액화수소를 수입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이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호주산 액화수소는 선박을 통해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액화수소 수입기지로 수입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고베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만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와 열을 만들어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메가와트급 터빈으로 1000세대 이상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편 앨런 핑클 박사는 올해 호주의 국제수소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호주가 시작한 HSC 파일럿 프로젝트는 호주 라트로브 계곡의 갈탄에서 생산한 수소로 일본에 운송하는 전체 공급망을 시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